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김윤영입니다. 오늘은 양재 84의 웨딩홀에 왔어요.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이라 대중교통이 편리한 웨딩홀이에요. 촬영하러 온 게 아니라 대학 동기 형의 결혼식 하객으로 왔어요. 대전 일정 마치고 올라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차를 신분당선 라인에 세워놓고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다행히 신부 입장전에 도착했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들은 식 끝나고 촬영한 거예요. 결혼식 보면서 웨딩 이야기 해볼게요. 신랑이 입장을 마치면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해요. 다음은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양재 84의 웨딩홀은 버진로드가 다른 웨딩홀들에 비해 긴 편이에요. 버진로드가 길면 예식 분위기도 훨씬 드라마틱하고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가 시점에서는 버진로드가 긴 곳이 좋아요. 그리고 이곳은 입장할 때 신랑 신부에게 비추는 핀 조명 이외에 벽면에도 빛을 쏴줘서 검은 배경에 신랑 신부만 나오는 사진이 아니라 배경에 비춘 빛이 어두운 공간을 채워줘서 현장 분위기도 더 좋고 사진도 훨씬 예쁘게 나와요. 신랑이 있는 쪽에 다다르면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신부 아버지는 부모님 석으로 내려가세요. 이때 그냥 내려가는 것보다 신랑 신부와 포옹을 하고 내려가는 게 더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촬영할 때 포옹하는 장면을 준비하고 촬영해요. 촬영 팁을 드리면 신부가 있는 쪽에서 포옹하는 장면을 찍으면 신랑, 신부 아버지, 신부 이렇게 세 명 다 잘 나오게 찍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내려가면 신랑과 신부는 손을 잡고 단상 앞으로 이동해서 인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예식이 시작돼요. 요즘은 줄에 없는 예식이 많아서 혼인서약과 성혼선언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존경하는 가족, 친지, 그리고 모든 하객 여러분 앞에서 결혼을 약속한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혼인서약을 하겠습니다. 혼인서약은 신부 아버님께서 담당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신부 이강호 양은 최풍기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나와 다름을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행복한 모습이 되어주고 힘들 때 흔들림 없이 손을 잡아줄 것을 맹세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촬영하러 온 게 아니라서 최대한 메인 작가님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촬영했어요. 촬영 장비는 제 브이로그용 카메라인 알파 6400과 16mm 단렌즈로 촬영했어요.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어서 깔끔하지 못한 점 이해해주세요. 사방이 조금 있어요. 시를 한 하나 방송하고 식사를 대신하고 사피적인 두발이라 정다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가 아버님의 축사가 끝나면 축가로 이어져요. 축가는 보통 신랑 신부님의 친구들이 많이 해줘요. 다시 한번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요. 이때 저는 부모님의 표정을 담고 싶어서 신랑 신부님 뒤에서 촬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이 결혼식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많이 우는 순간이에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신랑 신부는 행진을 해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힘차게 행진. 행진 속도 딱 좋아요. 완전 FM이에요. 결혼 준비 상담할 때 여러 가지 팁을 줬는데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훌륭해요. 저 여유. 게다가 신랑 신부 비주얼도 너무 좋죠. 그리고 버진로드 끝자락에 도착하면 친구들이 꽃을 던져줘요. 이걸 플라워 샤워라고 하는데 플라워 샤워를 하면서 키스씬을 촬영하면 전반적인 촬영이 마무리되고 기념 촬영을 찍어요. 여기서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플라워 샤워를 신랑 신부님이 직접 준비해야 될 경우 생화보다 조화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생화는 무거워서 던지고 나면 떨어질 때 금방 떨어져요. 이렇게 예식 1부가 마무리되고 기념 촬영을 준비해요. 기념 촬영 후에 2부나 패배기 없을 경우는 하객 인사를 하고 예식을 마쳐요. 그리고 보통 공항으로 가죠. 소감이 어때요? 안녕 한번 해줘요. 홍기영 그리고 신부 아무양 두 사람의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해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 끝났어.